somebody like me.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 그리고 어차피 서클이 줄어드는 타이밍이니까 그거 보고 봐도 된다. 에이티에이터 벤투스! 자, 이게 자기장이 바뀌는 타이밍에 찌르는 건데 많은 팀들이 도로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어요. 앞에 광동프리스까지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장 동쪽! 동쪽! 와, 이렇게 되면 기블리가 지금 그 반사익을 돌려봤는데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잠깐만요. 광동프리스 또! 예, 또 시작했어요. 시동 걸렸어요. 네. 바로 이 킬. 아, 그리고 이게 ATA가 타이밍이 조금 빠르기도 빨랐고요. 다른 팀들이 충분히 자리 잡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뒤늦게 출발한 감도 있었고요. 16위로 마감됐습니다, ATA. 네. 몬테누에보 쪽에서 적어도 세 팀 정도가 묶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해졌어요. 자, 이거 GNL에게 복수 한번 제대로. 봤어요. 이전 매치. 톡톡톡톡. 자, 일단은 뭐 해머 선수는 살리는 게 불가능한 위치에 기절을 했고 아래쪽에서 이 핸드 설마 한 명 더? 그리고 옆쪽에 이거 이 핸드도 위험해요. 역으로 또 누웠습니다. 네, 반격 이거 나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실키 쪽에서 자, 앞쪽까지 붙이고 있고 고각 수류탄 고각? 조금 멀죠. 짧아요. 아카드 광동프릭스가 도끼를 좀 제대로 풀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해머 확킬 났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실키 선수는 그냥 워낙에 고지대가 잡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뒤쪽으로 가서 좀 팀원들을 살릴 수 있게 백업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 뒤로 아우라 이스포츠도 향기를 맡고 다가오고 있죠. 실키까지. 이야. GNL이 여기서 아웃됩니다. 네, 야, 이거 광동 브릭스가 2점 매치 우리 치킨을 빼앗은 그 대가를 톡톡이 갚아줬어요. 제대로 갚아줬죠? 네. 젠지? 일단 멈춘 것 같죠? 그리고 여기는 서클 남쪽 지역입니다. 고잉고 브릭스 그리고 아우라 이스포츠 유리. 아우라 이스포츠가 빠르게 들어가는 선택을 하기보다 천천히 진입해주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천천히 들어오는 다른 팀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고 이게 GX도 살짝 뒤에 경계를 빼고 안쪽으로 땡기는 사이에 담원기아가 붙었거든요. 그렇죠. 전혀 알지 못해요. 로키가 자. 살금살금 진입 그리고 네. 폭시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로키와 폭시 네. 그리고 그 지금 거리까지 붙었을 때 멘털 선수가 아래쪽에서 총소리 몇 번 내주고 암습 시작! 야 로키! 자, 여기서 일단은 속도 붙이면서 바로 이 지역 이 보물이까지 빼앗는 게 최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만 추마세라 안쪽을 내려다보면서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미노더 제니스가 앞서 대바의 복수를 한번 해주는군요. 그렇죠. 뒤쪽에 적이 있으니까 라인 긋고 막자. 샤오팡도 다운이 됩니다. 이거 담원기한테 아예 지금 GX 잡아먹을 생각까지. 네. 그렇죠. 잡아먹어야죠. 잡아먹어야죠. 잡아먹어야 길이 열려요. 수류탄 일제히 좀 던져준다면 충분히 데미지 입히고 한 번에 밀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담원기야. 거의 다 근접했어요. 그렇죠. 여타가 어떻게 들어갈지. 로키 위치가 좀 너무 이게 오픈각인데요. 이거 사운드 듣고 긁어버리면. 그렇죠. 자, 여기서. 로키! 로키! 와, 진짜. 탐험기야! 자, 여기서! 나? 멘털 하나! 근데 이게 멀리서도... 그리고 오! 오! 자, 이게 야. 또 빠르게 살려야 되거든요. 이 도너츠 USG를 다 잡아내는 게 숙제입니다. 다 잡아내지 못하면 결국 G가 잡혀요. 고인고! 확킬 났어요! 네, 진짜 이 악연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마무리 됐지만 고인고도 이게 좀 치명타를 입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젠지 쪽 지금 사격을 양쪽에서 받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살짝 홈처럼 파인 지역에서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버티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연막과 함께 젠지. 36도 쏴주고 있고. 네, 연막탄 펴줘도 어쨌건 워낙에 분지 지형이다 보니까 네. 고지대에서 사격을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거의 삼각입니다, 젠지. 그렇죠. 네. 연막탄을 계속해서 한두 개씩 피면서 버텨야 됩니다. 지금 버텨야 될 시간이 좀 길어요. 자, 그리고 기블리 스포츠는 여기서 그냥 절대 못 빠져나가게 킬포인트. 예. 그렇죠. 아베상은 높인 이후에 콘까지 높입니다. 헤븐! 기블리. 자,
근데 쉐바? 쉐바 선수 위치 이거 아, 아! 이거까지 아 깔끔합니다. 예 이를 잘 봐주고 있었네요. 자, 이 선수 이제 아 근데 토시 아 살았고요. 야 그리고 뭐 데들리 스트라이크가 결국에 기억이 올라가기에 지형이 좀 좋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도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래쪽 배고파 샷각도 같이 열렸던 것 같고요. 네 광동 프린스가 고잉고 프린스 아웃을 시켜버렸습니다. 뒤쪽을 또 담당하기 위해서 해븐 선수는 인서클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서클이 아래쪽입니다. 쭉 집단지까지 공략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담원기아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매치가 나온 것 같고요. 제이슨 선수는 자기장에 결국 가네요. 네. 지금 그쪽에서 네. 자 여기는 기블리 스포츠와 헐크 게이밍. 자 결국 뭉쳐있는 헐크 게이밍이기 때문에 술탄 몇 개 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주민. 자 기블리 아 지금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 것 같은데요. 네 상대도 어차피 인서클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의 입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계산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가시권 안에만 들어와라. 잡아먹어 죽겠다. 네. 네. 그리고 광동 프릭스 위쪽에서 어 벌써 10킬입니다. 와 이거 광동 프릭스 이거 이번 매치도 좋습니다. 이거 아니. 도로 쪽 이제 자기장 안쪽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와 이 한쪽 몇 포 모드 지금 광동 프릭스 지금 그 지역까지 붙이면 광동 프릭스 이번 매치 또 한 번 15킬 이상 만들 수 있어요. 자 안쪽 내려 찍으면서 계속 바라봐주고 있어요 광동 프릭스. 자 다 나와도 이제 안쪽으로 네 서클 안쪽을 다 들어오게 했어요. 이게 광동보다 다 나와가 먼저 들어가서. 자 이거 아카드가 바로 백업 해주고 아카드! 아카드가 잘 정리하긴 했는데 이게 시간이 결국엔 끌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나와가 인서클 먼저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남아있어요. 그렇죠. 얼따 심바 게이밍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히카리가 마지막에 마무리 자 이거 어우 빠르게 뛰어가고 네. 예. 지금 236도 들어옵니다. 자 근데 236이 들어왔으면 236도 들어와요. 자 이러면 광동도 어제도 이런 사고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236? 오늘 이거 차량 사고가 좀 연달아 나오는데요, 엔터포스. 자, 근데 광동 프릭스가 이게 심바 게이밍에게 좀 시간이 많이 끌리면서 그렇죠. 오히려 먼저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동 프릭스. 그리고 236이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으나 네. 바로 무너지는 바람에 네. 그래도 네, 광동 프리스 버틸 수 있는 자리까지는 들어왔어요. 제일 늦게 집단지 걸치면서 밀받쳐 나가도 되고 자기장 북쪽으로 쏠렸을 때 왼쪽 도로를 타면서 이 다나와 쪽으로 밀려고 천천히 진행을 해도 되고 선택의 가짓수가 많습니다. 자, 결국 광동 프리스도 아웃이 됐습니다. 기블리 스포츠가 계속 광동 프리스 쪽을 바라봐주고 있었거든요. 광동 프리스는 모두 아웃이 됐고 이제 탑4! 아, 이렇게 되면 배고파가 집단지를 유지를 하면서 다나와 천천히 요리하면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아 근데 다나와는 이게 자기장이 워낙에 가깝다 보니까 일단 가요. 일단 네. 갑니다. 일단 네. 갑니다. 이걸 보고 사격점 기블리 스포츠. 사격장이거든요. 네, 기블리 아래쪽으로 살짝 살포시 들어왔는데요. 네, 네 근데 이게 배고파 있죠. 쪽에서 샷각이 좀 나와요. 수류탄. 다나와도 어쨌건 람부 선수의 위치까지 접근. 예, 네, 들어갑니다. 자 이거 나쁘죠. 서울 선수도 와줬지만 결국은 각이 많이 나와요. 자 살루토가 뒤에서 이제 쏴주고 있긴 합니다만 규민 선수가 이제 선봉장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해줬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담원기아는 이쪽 싸움 지켜보면서 이후에 결국에 힘을 숨겨놨다가 동쪽 지역이 완전히 정리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싸움까지 좀 끌고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대고파 같은 경우도 사실 집 안에서 숨 죽이고 있다가 서서히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담원기아도 결국은 가는데 자, 결정 자 기블리 오늘 같기도 합니다, 담원기아. 아 이게 조금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이게 확 드는데요. 네.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고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서울 선수가 살아남아서 기블리를 괴롭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량도 충분한 배고파가 밀밭으로 각쫙 벌리면서 나왔어요. 기다릴 수 있거든요. 집 안에서 저울이! 저울의 술팩 제대로 터집니다! 자 이런 배고파 붙어야죠. 킬포인트도 더불어! 서울! 수류탄을 지금 몇 명을 네. 보내는 겁니까? 자 배고파 이거 치킨 그냥 가져가는데요. 그렇죠. 야 서울이 요리사예요. 서울이 요리사였습니다. 치킨 한 마리 제대로 튀겨서 배고파 입에 그냥 넣어줍니다. 그 준비 단계예요. 네. 그 직전입니다. 결국 배고파! 이번 매치 배고파가 5킬 치킨 가져갑니다. 와 진짜 서울이 마지막에 그 난전 상황 속에서 살아나와서 결국에는 기블리에게 비수를 꽂아버리고 가네요. 아 배고파가 지키고 있었던 그 집단지 너무 잘 지키고 있었고요.
주변 상황 체크 너무 잘했습니다.